최대 XX 지급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9월부터 맡기는 정책들 7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SNS 뒷광고 금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 개정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면 반드시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되어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 안화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2,000원에서 128,000원, 적용 후 22,700원에서 45,500원,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적용 전 75,000원에서 123,000원, 적용 후 27,000원에서 41,600원. 세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기존 다가구, 다중주택, 임차인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HUG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위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지사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네 번째, 2020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9에서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희망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청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총 1,490호를 공급하니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LH 청약센터 문의 마이홈 고객센터. 다섯 번째,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쳤던 재학생이라면 2차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등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여섯 번째, 피해 금액 100% 지급.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문의 포항 지진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접수처. 일곱 번째,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휴원, 휴교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 지금까지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책들을 보니까 뭐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지진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되게 반가운 정책들인 것 같네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온 정책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아주 좋겠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